안녕하세요. 백펀 뉴스 앵커 박진 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둘이 앵커가 됐어요. 여기서 큰 방의 귀염둥이들이 앵커를 봅니다. 네, 아, 지난주에 저희 1번 집 1탄 했었잖아요. 네. 영상 보고 성공은 어땠어요? 제체? 뭐? 미안합니다. 이번 주 백펀 뉴스는 어떤 내용이 있을지 궁금했어요. 어떤 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 주에? 이번 주는 저희 일본 간 지 둘째 날, 아침부터. 둘째 날. 네, 아침부터 이제 다 기상을 하고, 네. 저희 그, 이, 빵빵하고, 처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좋네요. 재밌는 그 공간이 있을 거예요, 아마. 보고 올까요? 보러 갈까요? 네, 가자. 슝!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시각이. 나오나? 있다. 저희가 9시 집합이거든요. 이제 멤버들이 9시까지 나올지가 궁금해요. 기다려보겠습니다. 경비가 어제 1등이죠. 녹재희 형도 왔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이걸 찍고 있다가 지금 잠깐 갔다 온 거예요. 이거 왔다가 박진희 3등. 4등이에요? 제가 4등이죠. 아, 저희 근데 조식 먹었는데. 네. 가산점. 무슨 소리예요? 조식 나오는 거 준비하고 나왔어요, 저. 자기 안 먹겠다고 문 열고 안 먹을게요. 못 먹었어요. 아, 진짜? 사은이는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룸메이트 제가. 찬용이가 형, 나 원래 보통 형 일어나야 돼요. 그럼. 아, 이러잖아. 형, 조식 먹어야 돼요. 진짜 맛있어. 아, 암소리. 육등등. 나 리허설할 때 신발만. 저거요? 늦었는데도 아무런 내색이 없어요. 늘 그랬죠. 아무런 내색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아, 꼴찌 꼴찌. 아, 꼴찌 꼴찌. 꼴찌보다 늦으면 어떡해요. 나오면서 또 머리도 말리는 거 봐. 아, 꼴찌 꼴찌. 아, 진짜. 나오면서 머리 말리는 거 봐. 자, 이제 아침에 잠을 깨서 저희는 공연장으로 리허설을 하러 떠날 거예요. 그럼요. 자, 아, 모두들 잠을 다 깼나 살펴볼까요? 자, 모두들 잠을 다 깬 것 같습니다. 안녕! 안녕!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하이! 하이!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저 보여요? 보여요. 머리 말리는 중. 내 손 인사. 오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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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파이팅! 파이팅! 솔직히 자기가 조식을 먹고 싶으면 자기가 일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네,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기했어요. 아예 전날 밤에 깨우지 말고 아침 먹지 않겠다. 아, 저 매니저 형이 깨우러 온 거야. 깨워가지고 내가 너무 자려니까 그 형이 총정 막 이렇게 눌러. 막 아, 제발 제발 하고 형 안 먹을래요 하고 다녔거든. 일어나면 일어났어. 아,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일어났을 때 성원이 깨워줘.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안 먹은 거를 생각했지. 아, 상훈이 생각 안 하고. 내가 아니, 안 먹으면 상훈도 안 먹어. 아니지 아니지. 상훈이가 너무 본이 잠들어 있어가지고 내가 진짜 깨우려고 그랬는데 너무 미안할 정도로 잘 자고 있었어요 진짜. 이 상훈이가 너 늘 엄청 멍멍하고. 그치. 그럼 다음 주 백펀 뉴스도 기대 예. 많이 해주시고요. 인사드릴까요? 그럴까요? 지금까지 백펀 뉴스의 앵커 창범 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바빠.